네, 지난해에 이어서 식료품 가격 인상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식품 업체들은 재료값이 올랐을 뿐 아니라 인건비와 물류비 등 재반 경비가 상승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. LG생활건강은 이달 1일부터 코카콜라 350ml 캔 제품의 편의점 가격을 5.3% 올렸고, 롯데칠성음료는 펩시콜라의 355ml 캔 제품 가격을 11.8% 올렸습니다.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업체들은 연달아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3다수 출고가를 내달부터 평균 9.8% 올린다고 발표했고, 웅진식품도 음료 20여 종의 가격을 내달부터 평균 7%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빙그레는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20%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.